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심 속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포로 촬영을 나왔는데요.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김포 운양동 장기동이 한 필지에 두 집을 짓는 두플렉스를 많이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오늘 소개할 집은 한 필지에 한 집만 지었어요. 앞에 보이는 이 집을 소개할 텐데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집은 촬영하신 유튜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집도 거실에서 이 앞 마당 쪽 전망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요 필지에도 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막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을 똑같이 두 채를 지었어요. 뒤쪽에 있는 집은 지금 요 집에 막히기 때문에 뒷집을 보시는 게 나중에 언젠가는 앞에 이제 건물이 들어올 거니까요. 저는 이 뒷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19평이고요. 여기는 LH 분양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 지분은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라임스톤, 타일 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건물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1층이 48평, 2층 30평, 실면적 78평 타입입니다. 건물 일정 부분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 아래쪽에 두 대의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려면 다섯 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택지기 때문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리고 오폐수 직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이 정말 두껍습니다. 단열재까지 들어가 있는 두꺼운 방화문이고요. 현관문을 열면 집이 크다 보니까 이 전실도 넉넉한데요. 신발 수납장은 왼쪽에 여섯 칸이 있고 층고가 약간 높은 집이에요. 이제 공간감이 조금 더 있는데 저 위쪽까지 모두 수납 공간이에요. 전실을 이 천장은 향기가 좋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네요. 여닫이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복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 왼쪽으로 꺾어 돌아가야 거실이 나옵니다. 대지 전용 면적이 120평 가까이 되고 1층 건축 면적이 48평이잖아요. 옆집과 이격 거리를 제외하고도 아주 넓은 마당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타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벽과 바닥에 다 타일이고요. 바닥은 900에 900짜리 아주 넓은 타일을 시공을 했어요. 일괄 소등 버튼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에는 화장실까지 딸려 있는데요. 그리고 1층과 2층에 거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뭐 세대 합가를 해서 살아도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 거실 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입니다. 1층에 이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이 방은 부모님이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지 걸어오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집이랑 이 집이랑 틀린 점은 딱 여기 한 군데예요. 저 왼쪽 집은 건식 세면대가 외부에 있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집은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안쪽에 샤워부스 문이 달린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여기도 창고 겸 보일러실로 만들었어요. 거실 사이즈 정말 좋죠. 5m가 넘는 아주 넓은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단지 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위쪽에 창을 만들었어요. 천장에 실링팬과 디자인은 약간 좋네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앞집을 촬영을 했는데요. 앞집도 제가 단지내 도로 걸어오면서 보셨겠지만 빈 필지에도 이런 집들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먼저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뭐 민원이라든지 서로 불편한 일은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조경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곳곳에 수전들이 뽑혀 있어요. 거실도 넓지만 이 주방 면적이 꽤 넓어요. 주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식탁 겸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고요. 냉장고 두 대 자리가 요 공간, 여기가 냉장고 자리입니다. 가운데 수납장과 아일랜드 테이블에도 2구짜리 전기레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방 여기 싱크대에 3구짜리 인덕션이에요. 가스 배관이 여기도 있어서 가스레인지로 교체도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키 큰 수납장들이 있어서 수납 공간은 넉넉해 보여요. 여기가 세탁실인데요. 2층에도 방들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이 위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샤시 설명 안 드렸죠? LG 지인 시스템 창을 사용을 했네요. 주방과 거실이 따로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오면 왼쪽 여기가 공용 화장실이에요. 여기 문 작은 미닫이 문이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화장 거울은 양쪽에 있는데요. 세면대는 저 왼쪽에 있고 여기는 화장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울 뒤쪽에 간접 조명이 있는데 뒤에 이 타일이 음각이 있어요. 나무 느낌이 약간 나는데 간접 조명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집들 보면 요 문이 불투명일 경우에는 안에 앉아있으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브론즈 색상 강화 유리문입니다. 1층에도 5m가 넘는 거실이 있었는데 2층에도 5m가 넘는 아주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은 뭐 1층처럼 넓지는 않지만 빌라 20평대에 있는 주방 크기랑 비슷해요. 상부장과 하부장이 따로 있고 또 3구짜리 전기레인지까지 있어서 여기서 조리, 뭐 식사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이렇게 주방 거실이 각각 있는 구조는 다 큰 성인 자녀와 살아도 좋고 또 세대 합가를 해서 살아도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문이 두 개 보이시죠? 여기는 아마 원하면 두 개의 방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터서 아주 큰 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 다 각각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여기에도 있고요. 저 뒤쪽에도 있어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표시해 드리고
우리는 방이 두 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쯤에 가벽을 하나 세우면 두 개의 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에어컨도 있고요. 또 이쪽 방에도 온도 조절기 있어야겠죠. 아래층이랑 면적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2층에 이런 베란다 발코니가 있어요. 이 바닥은 합성 데크로 깔아놨네요. 이게 도심 속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전망이라고 할 건 없는데요. 2층에도 이런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2층의 세탁실 겸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1등급 나비엔 제품인데요. 그리고 안방 들어가기 전에 이 왼쪽에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린 자녀가 있다면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드레스룸이라든지 아니면 서재, 컴퓨터방 이 정도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작은 방의 면적까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꽤 넓은 면적이고요. 안쪽에 시스템 행거가 놓여 있는 드레스룸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 여기에 이제 앞쪽에 거울 하나 붙여놓고 의자 놓으면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안방 화장실에는 2인용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넉넉하게 반신욕도 할 수 있고 또 가볍게 씻을 때는 여기 샤워실도 만들어 놨고요. 뒤쪽에 세면대도 있습니다. 제가 변기 안 보여드렸나요? 변기는 요 문 뒤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집은 2층짜리 주택이에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 해서 3층에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 오른쪽 옥상이 조금 더 넓고 이 왼쪽은 안방이랑 세탁실 위쪽의 옥상이에요. 여기도 넓은 편인데 양쪽으로 강화유리 난간을 달아서 개방감을 조금 더 좋게 했어요. 제가 이 높이를 재봤더니 1m40 정도가 나옵니다. 이쪽 옥상에는 별도의 수전이라든지 전기 콘센트는 보이지 않고 반대쪽에는 수전과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콘센트와 수전이 있네요. 뒤쪽에 공사 소음 때문에 조금 시끄럽죠. 오늘은 도심 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철역 모두 10분 이내로 걸어다닐 수가 있고요. 중형 병원까지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저렇게 낮은 산이 있어서 가볍게 운동도 할 수 있는 도심 속 단독주택이고요. 제가 소개한 오늘 이 집이 보고 싶거나 이와 비슷한 매물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